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어려운 얘기는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얘기가 처음에 나왔는데, 순서상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문자를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저기 큰따옴표가 있는 것처럼,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문자를 표기할 때는 큰따옴표로 시작해서 생활 코딩이라고 적고, 큰따옴표로 닫아줘야 됩니다. PHP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때요? 두 개가 똑같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숫자를 쓰고 싶다면 큰따옴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일십, 백천, 일십, 백천, 만, 십만. 자, 십만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십만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숫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PHP도 마찬가지예요. 따옴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따옴표로 묶어서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이것은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문자 10만이 됩니다. PHP도 마찬가지예요. 따옴표로 묶어주게 되면 이것은 문자 10만이 돼요. 자, 그럼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 코드로 살펴보죠. 자, new 파일에서 2.php라고 하고요. 그리고 템플릿의 내용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php를 열고요. 자, 여기에 h1 이번엔 자바스크립트부터 할까요?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태그로 시작해서 스크립트 태그로 끝나야 되죠. 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ocument, write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화면에 무언가를 출력할 때 쓰는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괄호 안에다가 뭔가를 져주면, 넣어주면 그게 화면에 표시되는 겁니다. 자, 10 더하기 10은 뭘까요? 죄송합니다. 무시한 게 아니고 10 더하기 10은 20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10과 10을 따옴표로 묶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면 뭘까요? 101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따옴표로 묶어주게 되면 그것은 문자고 문자와 문자를 더하면 그냥 이두 가지를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게 되는 거죠. 101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자로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PHP는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PHP. 자, PHP의 시작을 알리는 코드는 저거죠. 그리고 끝나는 것을 알리는 것은 저거고요. 자, echo는 PHP에서 출력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 여기에 10 더하기 10이라고 하고 뒤에 세미콜론이라는 기호를 찍어준 다음에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20이 화면에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PHP에서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10은 문자 10인데 더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간주돼서 20으로 출력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PHP에서 여기에 있는 이 더하기라고 하는 요것은 이런 걸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이 연산자는 숫자를 더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라는 고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문자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숫자를 더할 때 사용하는 더하기를 쓰면 PHP는 여러분이 실수한 줄 알고 이거를 자동으로 지 마음대로 숫자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자와 문자를 더할 때 사용하고 싶다면 점을 쓰시면 됩니다. 자, 10.10, 문자열 10.10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1010이 화면에 출력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와 PHP의 차이점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문자를 더할 때도 더하기를 쓰고 숫자를 더할 때도 더하기를 씁니다.
하지만 PHP는 문자를 더할 때는 이렇게 점을 써야 되고요. 숫자를 더할 때는 더하기를 써야 됩니다. 그냥 대충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을 꼼꼼히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자, 그리고 이두 개의 언어 모두 연산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연산자는 예, 두 개의 항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계산할 때 쓰는 것들이 연산자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PHP나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더하기는 뭐 이렇게 하면 얘는 결과가 2죠. 얘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는 결과가 0일 테고요. 얘는 자, 프로그래밍에서 이런 별표는 곱하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2 곱하기 2니까 4가 될 것이고요. 자, 이거는 나누기란 뜻이니까 4 나누기 2니까 요거는 2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PHP와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문자와 숫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